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또 제가 얘기할 때또 갈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갈라 얘기한다고 또 리플 얘기는 안 한다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XRP 랩스와 갈라 게임즈하고 계속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 커넥션이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XRP 랩스에서 NFT 시장하고의 연결고리를 또 뭔가 이게 테스트용으로서 뭔가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XRP 랩스, XRPL 랩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플사가 아닙니다. X, 리플 X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일주일 전에 남겼거든요. 일주일 전에 리플 XRP 랩저 위에서 이루어질 굉장한 소식, 굉장한 소식. 요거 보시면은 아, 요 XRP 랩스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XRP 랩스는 바로 이제 바로 짤막하게 얘기하면 XRP 랩저 위에서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줌 원래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CEO인 사람이 바로 윗샘 윈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포스트를 올려 그 트위터를 올렸는데, 사실 이 XRP 랩스에서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 NFT 시장을 위해서 허벌트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첫 번째로 포스트를 이제 XRP 레저 위에서의 NFT 뭐 서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포스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허벌트라는 사람은 바로 XRP 레저 위에서 NFT를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이제 허벌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포스트를 올렸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잘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들 막 이렇게 들어가요. 코딩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진이 지금 그 NFT 관련해서 지금 뭔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테스트로서 이게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레저 위에서도 이제 NFT 관련된 것도 아마 이제 적용이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뉴투데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쭉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허벌트라는 사람 보이죠? 요거 트위터를 가져와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NFT 센트,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XRP 레저를 통해서 NFT를 센트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윗샘윈드 트위터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 게임즈하고 혹시 적용이 가능하냐, 갈라 게임즈와 적용이 가능하냐 그랬는데, 갈라 게임즈에서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그들과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윗샘 윈드와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보이시죠? 요 데이브 요 알려준 거고, 윗샘 윈드하고 XRP 랩스하고 지금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갈라 게임즈와 이 XRP 랩스와의 어떤 커넥션도 되어져 있다. 그래서 갈라 게임즈가 플레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플레이어하고 잘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XRP 랩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NF 시장하고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XRP 랩저 위에서도 NF 시장에 어떤 참여가 가능하게끔 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NF 시장에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핫해질 것 같은데 XRP 랩저 위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XRP 생태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XRP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리플사도 성공하고 XRP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플레어도 성공하고 갈라게임즈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만한 요소가 있는 요 여러 가지들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일단 요세 개, XRP, 네, 플레어, 그다음에 갈라 이렇게 좀세 가지를 들고 한번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야 될 방향이 NF 시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또 짧게 여러분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